글로벌 오브젝트들 중에서 보면은 모듈과 그리고 밑에 리콰이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먹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app.js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요것이 지금 현재는 파일이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heroes라고 하는 다른 js 파일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요 app.js는 몽땅 잘라서 heroes에 넣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이 function callhero라고 하는 거 하나는 지워버리고 얘를 여기다가 가져다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랑 얘랑 서로 집이 다르죠. 집안이 다르단 말이에요. 집안이 다르게 되면은 그래야 하고 써 node app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다가 call hero 붙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node app 하면은 이렇게 call hero is not defined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속에서 얘가 글로벌한 펑션이 맞죠. 여기서는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내에서는 어디서든지 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다른 메소드 안에서나 다른 펑션 안에서나 어디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another function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call hero 이렇게 호출해서 쓰더라도 얘는 금방 알아요. 얘가 누군지를. 그러면은 call hero 여기다 한번 호출하고 여기다 한번 호출하고 두 번 호출해서 볼까요? 여기 왜 에러 메시지가 떴나? 딱히 에러 메시지가 쓸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군요. 펑션이란 말이 빠졌군요. 펑션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hero.js로 우리가 한번 해보죠. node hero.js heroes 그죠? 이렇게 하면은 한번 얘를 호출하고 그리고 두 번째 another function을 호출해야 되는데 another function 우리가 안 했죠. node heroes의 another function another function 마찬가지 이것도 호출해야 되겠네요. 복사를 해서 그대로 밑에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은 another function도 호출하고 hero도 호출하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 될 겁니다. 한 번은 첫 번째 거는 얘고 두 번째 거는 얘를 호출한 거예요. 그죠? 두 번 호출된 겁니다. 어디서나 쓸 수 있으니까 글로벌하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얘에 있는 이 녀석이 옆에 있는 파일로는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건너가게 해주는 것이 여기서 봤던 export와 모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먼저 보내주는 데서 보내주는 곳에서 일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모듈 expor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보내줄 걸 지정해야 되겠죠. call hero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call hero만 적어주면 됩니다. call hero 이게 끝이에요. 물론 뒤에다가 요 가로를 붙이면 안 됩니다. 가로 붙이게 되면 여기서 실행돼 버리겠죠.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require를 넣는 거죠. require 해서 인용 부호를 넣고 그런 다음에 위치 지금 이 파일의 위치를 지정해 주세요. heroes의 파일 위치가 어디 있나요? 같은 디렉토리 있죠. 그래서 heroes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받아온 것을 어딘가 담아야 되겠죠. 그것을 const 해서 call 뭐라고 할까요? call hero 2라고 할게요. 좀 전에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call hero 2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node에서 app.js를 한번 불러볼게요. node app.js 그러면은 이렇게 멋지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멋지게 동작하나요? require에서 이 파일을 가져오고 이 파일 내에 보니까 보내는 것이 call hero 얘를 보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받아서 그런 다음에 call hero 2라고 하는 곳에 내가 담아둔 거예요. 그런 다음에 call hero 2를 호출한 거죠. 그럼 얘가 누구냐니까 여기에 있는 얘란 말입니다. 그래서 파일과 파일들 간에 뭔가를 주고받을 때 굳이 펑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뭐 오브젝트라든가 뭐 스트링이나 뭐 넘버나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require와 그리고 모듈입니다.